이어드리겠습니다. 예선 1조의 두 번째 경기 전남 광양여고와 충남 인터넷고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선 1조 첫 번째 경기는 올해를 마무리하는 이 축의 대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이런 양 팀의 경기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 노란색 유니폼에 광양여고, 오른쪽에 파란색 유니폼 인터넷고가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기회를 또 살릴 수 있게 된다라면 그러니까 인터넷고도 충분히 승점을 획득할 수 있겠고요. 박스 안쪽 슛! 들어갑니다! 선제 득점을 기록합니다. 광양여고! 자, 제가 말씀을 드리자마자 득점을 기록하게 됐던 김하진 선수 같은데요.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이 패스 넣어주는 패스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김하진 선수의 깔끔한 마무리. 전반 5분을 향하는 시점 속에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패스 기회를 맞이합니다. 정지원 올라갑니다. 헤더! 골! 또 한 번의 득점을 기록합니다. 이번에는 박인영 선수입니다. 코너킥 기회에서 본인의 신장을 활용했던 박인영 팀의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줍니다. 스코어 2-0. 정지원 선수의 이 킥이 굉장히 정확했고 낙하 지점을 정확하게 포착했었던 박인영 깔끔하게 헤더 득점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스코어는 2-0. 이제는 2점 차입니다. 그로서는 이 플랜에 대한 부분도 확실할 텐데 일단은 현재 두 점차 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터치 박스 안쪽 돌파 시도합니다. 슛! 들어갑니다! 왼쪽 공간을 완벽하게 허물면서 득점을 기록한 진혜린 선수입니다. 아, 지금 왼쪽 측면에서 2대1 패스가 기가 막혔고 진혜린 선수가 워낙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었거든요. 한 명을 완벽하게 따돌렸고 고다혜 선수와의 2-1 패스 방해가 있었습니다만 완벽한 바디 밸런스를 보여주면서 진혜린 선수가 팀의 세 번째 득점을 신고합니다. 흐름을 살려봤습니다. 진혜린 돌파 시도 본인이 직접 갑니다. 아크 정면 밀어줍니다. 박스 안쪽 돌파 시도합니다. 슛! 높게 뜹니다. 역시 최은서 선수는 스피드가 대단합니다. 배초원의 킬러 패스 원터치 박스 안쪽 들어갑니다. 골키퍼 나와서 이 공을 처리합니다.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약간의 경합 과정이 있었는데요.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상당히 좋았던 이 고다혜 선수의 패스였고 김하진 선수와 장예은 선수의 경합 과정이었는데 장예은 선수가 먼저 좋은 위치를 선점하면서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이하선. 자,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광양여고와 인터넷고의 전반전. 광양여고의 김하진, 박인영, 진혜린 선수가 릴레이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전반전에만 세 골차 앞선 채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교체를 이어가진 않았고요. 광양여고만 교체 카드 한 장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휘슬과 함께 양 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바꿨습니다. 화면 왼쪽에 인터넷고 오른쪽에 광양여고입니다. 자, 돌파 시도합니다. 자, 송동화가 계속 갑니다. 아크 정면 슛! 막아냅니다. 세컨볼 안은성 들어갑니다. 만회 득점을 기록합니다. 안은성. 자, 역시 송동화 선수가 해결을 해주면서 세컨볼 기회 안은성 선수에게 찾아왔고 결국에는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만회 득점을 기록한 인터넷고입니다.
아, 후반전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요.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에서 박윤하 선수를 완벽하게 따돌렸고 골문 구석으로 정교하게 차는 과정. 주어진 골키퍼가 1차적인 선방은 가져갔습니다만 뒤쪽에 따라 들어오던 안은성 선수를 모두 놓치고 말았던 광양여고였습니다. 스코어는 3-1. 자, 송동화가 쫓아갑니다. 자, 골키퍼에게 뒤쪽으로 올라갑니다. 오호! 치명적인 실수가 나올 뻔했습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 장면에서 경합이 됐었고 박인영 선수가 이 주어진 골키퍼와의 호흡을 가져가는 장면에서 이 패스 자체가 골문으로 향할 뻔했습니다. 원터치 가운데 공간 파고듭니다. 오른쪽 공간으로 넣어줍니다. 정답인 박스 안쪽 슛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추가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정답인 선수입니다. 자, 교체로 들어오자마자 슈팅을 가져갔던 정답인 첫 번째 슈팅 그리고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 장면인데요. 조예영 선수와 함께 이 정답인 선수의 호흡 주고 뛰고 다시 주는 장면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면서 셀레브레이션까지 드립니다. 자, 송동화 오른쪽에 동료가 있습니다. 자, 그대로 슈팅 쳐냅니다. 다시 한번 골! 송동화의 득점이 나옵니다. 스코어 4-2. 자, 역시 앞쪽에서의 송동화는 무시무시합니다. 자, 여기에서 분명히 이 몸싸움을 가져가는 장면이 있었고 정유진 선수가 1차 슈팅 가져간 이후에 송동화의 세컨 득점. 자, 측면으로 잘 빠져나갔었던 송동화 선수였고요. 그러면서 정다희 골키퍼가 쉽게 잡아냅니다. 짧게 정다빈 넣어줍니다. 황다영 슛! 아하, 높게 뜨고 맙니다. 황다영의 슈팅 머리를 감싸집니다. 자, 오늘 황다영 선수에게 기회가 많이 오는데 자, 일단 세 차례 정도 황다영 선수에게 기회가 찾아왔었는데 자,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았고요. 하고 있는 이혜영 정유진에게 닿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양팀의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2022 추계한국 여자축구연맹전 고등부 1조 두 번째 경기 광양여고와 인터넷고 최종 스코어 4-2 광양여고가 2점 차 승리를 가져가면서 귀중한 승점 석점을 획득했습니다.